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자, 자녀를 가리킬 때 IQ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중요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입을 다투어서 말하는 것은 IQ보다 더 중요한 것이 emotional intelligence, EQ라고 한다는 것을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EQ가 왜 중요한 얘기인가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할 거고 EQ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존 마이어 교수랑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아이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6개월 된 아이들을 휠체어, 그러니까 하이체어죠. 애들 앉는 하이체어. 6개월 된 애들이 몸은 가누니까 하이체어에 딱 앉혀놓고 아빠가, 엄마는 안 돼. 힘이 없어서. 아빠가 꽉 붙들고 있어. 손을 꽉 잡으면 애가 10초도 안 돼서 몸을 비틀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애들이 몇 초까지 안 울고 버티나. 몇 초나 버틸 것 같아요? 평균이 2분 10초. 2분 10초가 되면 애들이 앙 울기 시작합니다. 2분 10초 우는 애들은 잘 참는 애들이고 일반적으로는 1분에서 1분 15초가 되면 애들이 울기 시작해요. 애들이 10초도 못 있는데 1분 20초 있으면 굉장히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3분 40초까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까지도 안 울어. 그럼 얘네들은 뭐 하냐? 특징을 보면 이제 앞에 있는 하이체를 빨어. 그리고 아빠 손을 쳐다보고 딸랑이를 봤다가 이제 자기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관심을 다른 데로 막 돌리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다가 나중에는 아빠 얼굴 치다봐 원망하면서 왜 아빠 꽉 잡아 이러고 이제 치다 보다가 몸을 비틀다가 앙 우는데 제일 늦게 우는 아이들의 평균 시간이 3분 40초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린 게 아이들은 태생적으로 강한 정서적인 인텔리전스를 갖고 태어나는 건 30%. 나머지 70%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가 0.2%에 해당하는데 세계 인구에 왜 노벨상은 30%가 넘게 받느냐? IQ가 높아. 아니죠. 2008년도에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IQ가 제일 높은 나라는 1등으로 나오는 나라는 홍콩이었습니다. 108이었어요. 평균 IQ. 우리나라는 몇 등일 것 같습니까? 예상하다시피 2등입니다. 106. 미국은 19위. 98. 그리고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28입니다. 96. 96도 안 돼. 하여간 굉장히 낮았어요. 저 샤킹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버로 IQ가 우리나라보다 10이나 더 낮은데 왜 그렇게 우수하냐? 미국에서 선정한 포춘 잡지에 나오는 최대 세계 대기업의 그 100위 안에 드는 거 한국의 유학 아니래도 이민자들 탑 14이라고 그러죠. 탑 14T라고 해요. 그러니까 14개 아이비리그 탑 14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한국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45%이 드롭업해요. 들어갈 때는 하버드 들어가고 예일 들어가고 우리 아들 들어갔다고 생난리를 떨었는데 4학년이 되기 전에 드롭하는 확률이 42%. 그리고 이제 졸업했어 겨우겨우 60% 한 60% 정도 한 58% 정도 졸업을 했는데 대기업 포춘지에서 선정한 100위 안에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확률은 유대인들은 40%. 한국 애들은 0.3%. IQ도 좋고 명문대학도 열심히 들어갔어. 왜 못 따라가느냐? What is the problem? 뭐가 문제냐?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넋놓고 애를 막 키울 때 그때 다 쇼부가 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이걸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기니까 간단하게 머시멜로 테스트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존 메이어 교수가 얘기한. 저도 30년 전에 우리 아들한테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태생적으로 EQ가 강한 아이가 있고 약한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둘만 있어서 망정이지 하나만 더 있었으면 제가 제명에 못 살 뻔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8형제를 어떻게 키웠나 몰라요. 제가 8번인데.
이 머시멜로 테스트라는 것은 왜 머시멜로라는 게 나오냐면 미국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머시멜로 캔디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우리나라 애들이 좋아하면 뭐 사과 캔디에도 좋고 아무 캔디나 해도 좋고 애가 초콜릿을 좋아하면 초콜릿 해도 좋아요. 세 살 때가 좋습니다. 세 살 된 손주나 내 아이가 있으면 딱 애한테 설명을 하면 알아듣죠. 영미야 요거 너무 먹고 싶지? 네. 그럼 요거를 안 먹고 15분간 애가 15분 잘 몰라요. 그런데 요 바늘이 요기 올 때까지 한참 있어야 돼. 그때까지 안 먹고 요거 째려보고 있으면 엄마가 두 개 준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 낼래 먹어버리면 땡. 근데 네가 꼭 참고 있으면 두 개 준다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요 몸을 꼬고 막 하더니 이제 다른 데 가. 장난볼 갔구나. 안 돼. 멀리 가지 말고 요 방에서 요거 째려보고 있어. 걔가 결국은 자기 머리 쥐뜯고 손톱 무릎뜯고 그러더니 15분을 참고 두 개를 먹더라고요. 작은 아들한테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이 끝나기 전에 낼름 두 개 먹어버렸어. Lord be mercy. 내 인생 좀 얘 때문에 힘들어지겠구나. 예. 둘째는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그 정서적 지능지수 EQ가 굉장히 낮았어요. 못 참아. 절대 못 참아. 바로 내일 불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냥 못 참고 해버리는. 그래서 아, 이 아이는 내가 정신 차리고 키우지 않으면 인생이 꿀꿀하겠다. 그거 벌써 알았어요. 예, 세 살 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서 그 IQ가 높은 아이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동기부여를 스스로 해요. 우리가 애들하고 문제가 뭡니까? 왜 이놈의 시끼 공부 안 하냐잖아요. 근데 이 IQ, EQ가 강한 애들은 공부를 스스로 한다니까요. 너무 마음에 들죠, 어머니. 우리 애들 공부 안 해서 난리인데 EQ를 강하게 키우면 지가 해, 지가. 우리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다가 안 돼? 그만둬버려. 그렇죠? 엄마 나는 안 돼. 그거 절대 안 해. 애한테 이제 그만하라 그러거든요. No. No, mom. I have to do it. 중단을 안 해, 애가. 걱정이 될 정도로 중단을 안 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 다 나와. 우리 애들은 이거 안에서 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 집중을 못해. 주위 산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여기 다 있어요. 애들이 집중력이 탁월하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창조력을 가져요.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억압돼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들은 창조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역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도자들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키우냐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하는 애 키우죠. 그러면 뭐 해요? 나 혼자 하는 거 잘해.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뭐 해요?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돼. 사람을 관리를 해야 돼. CEO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려고 키우냐면 사람 관리하는 지도자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일벌레로 키워. 딱 만년 과장이나 할 거야. 우리 애들 키운 거는 말 잘 듣고 착실하게 하고 성실해라 뭐 이딴 거. 이거 다 저 생전 우리 아들은 진급도 못하고 과장만 할 거야. 왜? 우리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근데 정말로 EQ가 강하게 키우면 유대인식 교육법을 하면 지도자가 되고 사회성이 탁월한 사람이 돼요. 아, 우리 이렇게 키우고 싶죠.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키우려면 이제 어떻게 키우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스스로 동기를 유발한다. 도전정신이 강하다.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창조력이 있다. 지도력이 있다. 아, 우리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한번 애들을 어떻게 키웠나 한번 돌이켜봐요. 엄마가 학교를 애들 보낼 때 어떻게 하죠? 너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그랬죠? 솔직히 손에 양심을 대고 응? 그랬어. 근데 유대인 엄마들은 그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엄마는 한 명도 없어요.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처음에 학교를 딱 보낼 때 너는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그런 엄마는 한 명도 없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말을 듣고 질문을 해야 한다. 네가 질문을 안 하는 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다. 선생님 말을 들었으면 반드시 질문해야 된다. 그 구글의 유명한 CEO 네리 페이지가 그랬다고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셀게이 브린 둘 다 CEO 주이시 그 CEO들인데 애들이 자랄 때 엄마가 하도 질문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유치원 때는
이제 아기가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엄마한테 집에만 가면 너 오늘 뭘 질문했니?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답을 하려고 이제 억지로 질문을 했어. 근데 그게 버릇이 된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네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4학년이 됐을 때 내가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선생님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유치원 때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2학년,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이미 선생님 말을 한 걸 소화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다시 역으로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국민학교 4학년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이 답을 못해. 그럴 정도로 창조적인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구글의 사장이 됐죠. 그래서 주위 시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이런 깝깝한 얘기 안 해요. 선생님 말을 들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해라. 근데 오늘 뭐 질문했니? 오늘은 안 물어봤는데 어떻게 선생님 말을 들었으면 질문을 안 할 수가 있니? 너 그럼 다 아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질문하도록 항상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한국 어머니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렇게 키우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좀 봐야겠죠. 지능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녀 교육하는 방법의 핵심이 뭐냐? 아,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 핵심 가르쳐 드리려고요. 그 핵심은 뭐냐면 항상 문제는 오늘 설교 말씀이 뭐였어요? 폭풍이 부는 거였잖아요. 폭풍이 불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가라 잔잔한 물가로만 데려가야지 열심히 믿는데 왜 폭풍이 부는 대로 가느냐? 폭풍은 바로 그 폭풍을 견디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땅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으면 잘 산다 그러지 않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도 컨플릭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애가 그릇을 깼다. 애가 형이랑 싸웠다. 옆집에 이빨을 부러뜨렸다. 유리창을 깼다. 사건을 저질렀을 때 That's the time. 이때가 지금 엄마가 들어가야 돼요. 코칭이. 우리는 이럴 때 아이고 얘 조심해야지. 그걸 깨면 어떡하니.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딱 이렇게. 그리고 형이 동생이랑 싸웠는데 둘 중에 울면 너는 왜 동생하고 자꾸 싸우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동생을 울리니? 넌 또 왜 이렇게 욕심을 내니? 둘 다 혼내켜. 아주 야만적이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애들이 싸웠다. 뭐 아빠들도 엄마랑 뭐 다를 바가 없어. 시치미 떼고 있어도 다 똑같은 거 알고 있어요. 일단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어봐야 돼요. 동생이랑 둘이 싸워서 코피가 터졌는데 왜 싸웠어요? 왜 때렸어요? 그러면 애가 이제 할 말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시끄러! 왜 동생 때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말살시킵니다. 우리는 뭐만 말하는 거예요? 결론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싸웠고 동생이 때려서 코피 났다. 형이 왜 동생을 못 했냐? 이 사실만 하는데 이 동생은 때린 형은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형한테 물어봐야 돼. 너 동생 왜 때렸을까요? 그러면 뭐 이진이 산시가 고르고 시지하지 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것도 너무 시기 말도 안 돼. 그러고 때리면 안 되고 소데스까 하고 진지하게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다 들어줘. 근데 택도 아니야 이제. 물론 택도 아니지. 근데 이제 성의 있게 들어줘. 그럼 이제 동생도 열받아. 그 동생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 동생도 다 들어줘야 돼. 일단은 다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생이 있는데 형 혼내키고 형 있는데 동생 혼내키고 삼촌이 있는데 애 뭐라 하고 심지어 옆집에 있는 친구 놀러 왔는데 너 왜 그러니? 정말 짜증나. 그러고 됐어요. 손님 있는데 했다. 아니 혼나야 돼. 그리고 가다가 쇼핑몰에서도 혼내켜. 와우 이거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요. 이거 수당해. 왜냐하면 인격 모독이야. 자기 자녀고 뭐고 소용없어. 절대 형을 혼내킬 때 동생 없는데 혼내켜야 돼. 이제 둘이 말은 들어. 들은 다음에 오케이. 그리고 너는 저방에 가. 형한테 이제 형한테 할 얘기. 또 동생한테 가서 해. 왜 하냐면 아이들은 형제가 자랄 때 형에 대해서 동생이 계속 열등감을 갖고 형은 동생이 치고 오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느꼈거든요. 저는 오빠가 다섯, 언니가 둘. 늘 치면서 살았어요. 혼날 때도 맨날 언니 오빠 앞에서 혼나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걸 모르셨으니까. 절대로 절대로 직원들 사이에 하고 똑같아요. 직원들이 있는데
자기가 대리인데 이 말단 사원 앞에서 과장이 막 김대리 그따위로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한국은 그렇죠. 미국 가면 HR 가서 바로 심하서 써야 됩니다. 예. 목소리를 높여도 안 되고 누구를 이렇게 화를 내는 얘기를 퍼블릭해서 하는 거는 제가 만약에 매니저면 바로 제가 심하서 써야 돼요.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혼은 절대로 아이들끼리도 따로따로 낼 것. 근데 누가 있는데 내는 거 그거 안 돼. 극장에 가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많은데 살 때는 딱 조용히. 왜 그랬어요? 그렇게 조용히 얘기를 해야 되죠. 혼을 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릇을 깼는데 너는 왜 그렇게 그 깨진 그릇이 다시 접어집니까? 안 붙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손 안 다쳤니? 열받지. 열받지만 참아야죠. 손 안 다쳤니? 엄마도 sometimes 그릇 깬다. 미끄러울 때는. 그런데 다음에는 그릇을 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물을 잘 닦고 해야겠지? 그릇을 자꾸 깨면 너 다칠 수도 있고 엄마가 그릇 샀는데 엄마도 속상하니까 다음엔 조심하세요. 이러면 아유 너는 한 개도 하는 게 똑바로 없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릇 깬 게 아니라 너는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 이게 이제 내가 잘못하는 게 된 거예요. 부모가 말을 할 때 너는 하나도 하는 게 없니라고 말할 때는 너의 존재가 거부당하는 거야. 아, 다음에 할 때는 손에 물을 잘 닦고 해라. 그릇은 잘 깨지기 쉬운 거니까 조심해야지. 그러면 그릇 깨진 거에만 초점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그 잘못한 아이에 대한 거부가 와서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리적으로요. 심리학 어린 아동 심리를 배울 때 아이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